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예능 결투장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오늘 덱은 워킹 데드 덱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전부 다 좀비만 넣어봤습니다. 덱 보시면 뒷줄에 실비아, 아일린, 테오, 그리고 앞줄에는 바토리, 자하라고요. 패스는 쥐익, 신화 스킬은 방패입니다. 세팅은 종료해보도록 하고 결투장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 시작합니다. 이 덱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상대는 겔리트로드 공덱이고요. 자, 자, 시작부터 아일린 바로 감전. 이게 아일린이랑 테오 이게 핵심인데 컬러 예! 오, 감전 마비 치렸대. 이건 뭐 바로 이건 이긴 것 같은데요. 시작부터. 자, 그리고 아일린 또 스킬. 이야, 아일린 셉니다. 좋아요. 형 나가면 앞쪽 일어나서 바로 감전 또 걸릴 수 있죠. 야, 또 걸렸어요. 쥐, 이거 뭐 거의 매지덱인데. 저렇게 해놓고 이제 태우로 찜질 들어가죠. 흥풍차. 쇠가리, 예. 갤리 원샷. 자라, 원샷. 자, 추가 속공 아일린 때문에 덤이죠. 하고 바로 상대는 쥐. 아, 일단. 야, 침묵 뭐야. 자, 이게 조금 매지에 약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패로 좀 메고 보긴 했는데. 상대 갤리 빙결까지 이거 한 번에 제거. 오케이, 반격으로 잡았구요. 방패 키고. 자, 실비아도 셉니다. 참고로 이야. 자, 실비아 풀 영광입니다. 실비아도 개세요. 딜러입니다. 그래서 딜러 뒤에 놔뒀는데. 자, 바로 턴감. 와, 스킬이 미쳤는데. 땅땅땅. 와, 오졌다. 자라 원샷 났구요. 추가 속공 나가는게 너무 좋은데. 태오 간직 있는 덤이고. 자, 상대지 팬니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걸지. 일단 자로로 반격해서 무위화 제거하고. 자, 체력 변경까지 있습니다. 바토리는. 그렇지. 바로, 예! 까마귀로 마무리. 저판 너무 깔끔한데. 끝. 찌익. 와, 이번 상대 큰일 났습니다. 매즈덱입니다. 매즈덱에 일단 스파이크까지 있는데. 자, 평평으로 일단 아일린을 바로 데미지를 좀 주고. 역시나 아일린 스킬 먼저. 자, 쓰는데 어우 이상한 데 들어가네. 오케이, 그래도 추가 소공 개사기. 어우, 감정 걸었어요 스파이크. 자, 근데 메인이 상대 크리스거든요. 이거 매제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잠재 잘했거든요. 예아, 평도 한 방에 죽었어요. 쥐, 끝났어요 크리스. 말이 돼 이게? 그래도 그걸 바로 아일린. 우리가 매즈 또 겁니다. 이번 판에 역시 또 겁니다. 걸렸어요. 자, 속공으로. 와, 이거. 와, 이데 개좋은데. 일단 뭐, 네. 일단 워킹 데드. 일단 죽어야지. 좀 이렇게 좀 꿀잼인데. 안 죽어도 재밌네. 체력 변경. 자, 바로 자하라. 미스킬. 턴감이죠. 이제 턴감도 많습니다. 약간 위험할 때 상태에서 많이. 어? 즉사. 이렇게 상태상 많이 걸릴 때 방패 요거 한 방이 정말 큰데. 자, 과연 일단 이번에도 와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바로 방패 쓰고 빨리 각성 스킬까지. 이야, 오진다. 너무 좋아. 또 확정 소공 풀리자마자 바로 걸어버리기. 오, 안 걸리네. 인결 일단 안 걸리고 진영 변경됩니다. 태오 뒷줄 개굴. 예, 바토리. 아, 토리 토리 바토리야. 스킬 한번 쓰고. 이게 진짜 개트롤이거든요 얘는. 스킬 쓰면. 그렇지, 바로 또 펜이라도 깨웠네. 자, 이거 마무리 한 번에 쓸어버려야 되는데. 일단 반격을 하고요. 좋아. 오, 자라. 아, 자라 상태상 걸립니다. 알린 또 스킬. 태오 스킬 쓰면 끝나는 것 같은데 까비. 자, 알린도 뭐 데미지 세네요 생각보다. 속공은 안 나가죠.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사망 대가리. 근데 이 덱은 뭐 안 죽어요. 일단 무조건 다 일어납니다 계속. 어, 죽질 않네. 자, 마지막은 역시나 태오 따라게 풍차. 그럼 마무리 가요. 찍. 이야, 오지네. 응애. 자, 이번에는 공덱인데요. 콜트 들어간 공덱. 어, 기본 진영 뒷줄에. 뭐 상대 보죠. 아, 또 트롤. 아, 왕좌. 이거 쓰면 개트롤인데. 박쥐가 나오네. 어? 그 박쥐? 아, 이 시국에. 자, 바로 팬이름.
네, 반격으로. 와, 원샷 오졌다. 위아 쥐. 이게 태간지죠. 그렇게 해놓고 바로 또 상태 이상. 아니, 스킬 너무 잘 쓰는데? 말도 안 되게 잘 씁니다. 걸렸어요. 뭐, 쳤다 다 걸리네. 아니, 그냥 하드캐리인데, 그냥 혼자 넣어도 되겠는데? 야, 아리스킬까지. 쓰면서 데미 넣어주고. 상대 부활하면 역시나 속공 나가면서 다시 한번 감염 걸 수도 있고. 이게 무한이거든요. 계속? 계속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데미지는 이제 태우러 또 넣고. 와,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죽질 않네. 죽고, 이게 역전해야 이게, 영상각인데. 네. 야, 얘 스킬 두 번이나 쓰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위기가 와야 돼. 자, 뭐 막혔죠. 오히려 반격하고, 오히려 상대가 위기입니다. 지금 태우 각성 스킬 들어가기 때문에. 자, 버티고 있고, 우리 팀. 단합기 엄풍차 가요. 바로 가. 이야, 끝나버렸어요. 끝났어요. 맞아요. 통감. 자, 쟤도 이제 좀비죠. 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 넘겨보도록 하죠. 찌익. 자, 이번 판도 겔리트로드 공덱전입니다. 바로 가보죠. 자, 평평 앞줄 괴롭혀주고, 이번에 바로 태워. 마늘참. 킹 마늘참, 띠용. 어우, 팬일은 끝났습니다. 역시나. 또 속공. 아, 속공 너무 좋은데. 근데 바로 청감. 자, 이번 상대 좀 세 보이는데. 좀 우리가 좀 죽어야지. 네, 좀 좀비가 되는데. 아직 좀비가 안 됩니다. 반격. 쥐. 자, 알린 또 스킬. 아래 스킬로 가보죠. 막기 많이 뜹니다. 그래도 잡았고. 와, 이거 확정수고 감전. 이게 개사기야, 이게. 쥐, 이게 말이 안 돼요. 세 명 감전이긴 한데, 두 명 잡고 이렇게 감전하면 거의 뭐 다 감전이죠. 어? 태우가 또 쓸었고. 와, 이거 잭 미쳤네. 야, 태우랑 아일린 이거 좋은데요? 이 콤보가. 와, 이번 상대 셉니다. 역시나, 몰라요, 아직. 그렇게 되면 상대 이제 턴감도 오고, 우리 이번에 좀비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방패. 단합격 풍참으로 데미 넣어보죠. 이게 핵심이야. 와, 겔리 잡혔고. 자, 하지만 트루드 계속. 아, 트루드 뭐야, 흡혈이 없네. 이야, 우리 이제 올 좀비 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제 시작이야. 예? 이제 시작입니다. 자, 좀비. 자, 좀비들 죽으면 안 됩니다. 반격하고. 일단 바토리 좀비 먼저 죽었고요. 자, 괜찮아요. 좀비가 많거든요. 자, 좀비가 아직 많습니다. 자, 4좀비. 자, 마늘참. 이야, 트루드를 잡았네. 야, 자, 좀비 대 좀비 대결. 자, 먼저 턴감 씁니다. 이거. 자, 이제 3좀비 됐고요. 자, 누가 먼저 죽냐. 우리 지금 턴감이 많은데. 일단 태우가 스킬. 자, 아일린 스킬 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절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걸려도 되긴 해요. 왜? 예? 그거는 걸리면 보여드릴게요. 자, 걸리면은 개이득이야. 왜? 자, 걸리면 3, 2, 1, 5. 자, 상대 스킬 있네요. 네, 아직 모릅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3, 2, 1. 오, 우리가 끝났어! 오케이. 자, 실비아 죽으면서 자라가 죽었습니다. 턴이 지났어요. 흥해! 자, 이번 상대 굉장히 강력한 분을 섭외해봤습니다. 미스트 매즈덱이고요. 자, 날개 미스트인데요. 이거 가능할지. 일단 아일린 먼저 역시나 상태상. 걸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쓰면 다 걸리네. 자, 그래도 상대 일단 방패 있거든요. 나중에 풀 수도 있습니다. 턴 가면 안 돼요. 쥐. 자, 실비아 개센데, 조주. 와, 실비아. 미쳤다, 실비아. 자, 상대 스킬 각 나오겠네요. 네. 와, 이거 역습. 와요. 칠사 대가리. 와, 방패 못 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됐네. 이야, 또 바토리 스킬. 개그 겸 스킬 하나 날렸고.
크리스 신났네. 자, 죽어요. 아, 자, 그래도 아직 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흑풍차 바로 가보죠. 흑풍 때가리. 와, 상대 진짜 센 분인데 데미지 나오네. 와, 즉사 걸려요. 근데 자, 펜지라 사망 공격 쓰면 오히려 이득이야. 왜? 우리 안 죽어요. 좀비라 사망이 안 돼요. 애초에 바로 사망 대가리. 응, 안 죽어 아무도. 광석 쓰고. 자, 격풍창 각 나왔습니다. 가봐야죠. 일단은 저 크리스, 저 크리스만 잡으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쨔, 오졌다. 야, 미스까지 정리합니다. 와, 어? 우리도 정리됩니다. 네. 아우, 태호가 죽었어요. 그리고 곧 상대 방패 켜요. 가능할까요 이거? 와, 체력 변경 오졌다. 바토리, 토리토리 바토리가 길리두스랑 체력 변경. 어? 자, 와, 실비아가 제일 세다고 했죠 제가. 어씨. 자, 근데 텅감 4대1 아일린과의 대결. 자, 자라 죽었구요. 와, 좀비 자라도 끝났고. 자, 이겨야 되는데. 어, 안 걸려요. 어,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안 걸려요. 어, 걸렸어요. 안 걸리긴 뭐가 안 걸려. 미안한 거. 요거 통과 없어졌네. 와, 저 통과 써요. 죽었네. 실비하기 좀비 아니구요. 와, 이거 바토리. 바토리 실비하는 아일리. 뭐 이런 사람 처음 보는데. 태어나서. 지금 통감이 없네, 그럼 이대기. 아, 지금 통감이 없네, 저거. 야, 이거 계속 쓰면 뭐해. 통감이 없는데. 빨리 좀 쓰러나요. 빨리 통감이 있는데. 빨리 각성 스킬각. 자, 이렇게 제거하면서. 자, 하지만 방패 맞았고. 와, 이거. 통감이 없어요. 시험 좀 우리 질 것 같은데. 아, 감자 마비. 안 돼요, 제발. 걸렸어요. 자, 근데 상대가 턴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버티면 혹시,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와, 근데 실비하는 바토리 왜 잘 버티지? 아, 근데 상대 방패 실명. 아, 풀렸어요. 와, 이걸 이기네. 미쳤다. 찌익. 자, 막판은 친대로 트루드 굉장히 강력한 분 섭외해봤습니다. 이길 수 있을지. 자, 평평하고. 어우, 자, 실비아 미스킬. 오우, 데미지 진짜 센데. 아씨, 반격이 더 세네. 자, 상대 파이 스킬 먼저. 일단은 상태 이상 걸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와, 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쥐. 쥐야! 걸 수 있죠. 왜 못 겁니까? 바로 청천병력 파! 걸었어요. 와, 대박이다. 자, 여기서 이제 쥐익이랑, 네, 나락 다 빼야 돼요. 다 뺐네, 개꿀. 아, 아, 바토리 스킬. 야, 이게 아일린이 스킬 쓰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평 치면서 감전 다시 한번 걸었고 방패. 자, 숨결 겔리 잡자 까비. 와, 데미지 뭐야. 겔리 잡자 까비. 자, 턴감 쓰는데 일단 방패 막히고. 좋아요. 하지만 모릅니다. 저 트루드가 부활해서 또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상당히 유리한데. 자, 빙결. 자, 빙결까지. 와, 데미지 진짜 세네. 겔리 엄청 세네. 오? 자, 트루드 체력 변경됐어요. 트루드 잡을 수 있는 기회. 일단 마루엘찬 바로 갑니다. 상대 나락 타이밍. 와, 코드라킬 수석권까지. 야무지게. 자, 나락 쓰고 누가 스킬 쓸지. 아, 결국 트루드 오네요. 우와, 미쳤다, 씨. 어, 다시 한번 상태 이상 걸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 안 돼. 정강석화. 자, 방패까지 버텨야 되는데. 일단 한 대 더 맞으면 방패는 들어오고요. 자, 감전. 우와, 이각을 보내. 아일린이. 와, 이거 지렸는데. 자, 이거 실배 1턴 남았어요 지금. 턴 지나면 죽습니다. 방패. 이야, 진짜 워킹데드에요 지금. 올 좀비입니다. 체력이 다 1이에요 1. 평타, 평타. 단아 격풍차 제발. 제발. 아,
빨리 스킬 쓰면 무조건 이득이었네. 이야, 근데 안 죽어요. 끝까지. 아, 좀 그만 좀 써라. 뱀파이어의 식사. 아. 자, 타로 평타에. 효공에. 또 안 죽었네. 마지막 제발 흥풍찹. 때가리. 이야. 미쳤다. 오, 근데 나라. 자, 근데 나락으로 통감돼요. 아, 방패로 막았어요. 씨. 야, 이럴 때 상대 불기둥이면 개 유튜브 각인데. 와, 통감 쓰면서 마무리. 이득 미쳤다. 워킹 데드데. 네, 간략하게 하나씩 세팅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실비아였죠. 일단 70강 맷강에 장비 이런 식으로 착용했고. 야, 오늘의 거의 메인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일린 36강이었고 장비는 상득증의 방무로 이렇게 봤죠. 자, 오늘의 메인 딜러 테오 38강이었고요 템은 방무의 반반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우리의 트롤 바토리, 하지만 체력 변경 좋았죠. 38강이었고 템은 이렇게 남는 걸로 줬고. 자, 마지막 우리 자아라 선타 딜러 41강 템은 속속의 반반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예능 덱을 가지고 결투장 가봤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